시바이누가 앞으로 반등을 해서 전가 같은 폭등을 이뤄낸다라고 하는데요. 시바이누의 5월 전망과 지금까지 180만배. 폭등이 왔던 시바이누의 뒤를 이을 제2의 시바이누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최근에 디파이 거래소의 ETF 수합 상장 소식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시바이누가 장기 홀더 분들이 많은 만큼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디파이 거래소 상장 소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소식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총 11조 달러에 달하는 수업을 통해서 시장 내 상당수 ETF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투자 전망이 제공이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시바이누 계속해서 지루한 장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약간의 삼각수령 단계를 돌파를 하고 제가 불플래그 패턴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에 올라갈 리가 없죠. 코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약간의 조정도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고래들이 이렇게 코인베이스 시바이누 토큰을 매도하는 그러한 사건도 발생하긴 했습니다. 무려 1990억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코인베이스에 입금이 된 것인데요. 고래들의 이익 실현 행위는 상당수의 수익을 의미하지만 저희 같은 개미들은 굉장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시바이누 토크노믹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50대 50으로 비탈릭 부테린 반 그리고 저희 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시바이누가요 고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른 코인들보다도 시바이누가 특히 더 근데 웨일스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무려 62.79%나 되면서 사실상 이 시바이누 가격을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정한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고래들이 어느 정도는 분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은 특히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2일 전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금액으로는 3,600억 원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죠. 이 금액으로 피자를 사 먹었던 역사적인 날이어서 이 남성분이 직접 피자 두 판을 바꾸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바이누가요 지금까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70만배, 약 180만배 폭등을 해왔던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시바이누는 저희가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메이저 코인들 말고 마이너한 코인을 찾아야지 또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고 제2의 시바이누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민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고 많은 코인들을 직접 홀딩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던 그런 전문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민코인 백서라고 해서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그냥 하나 아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민코인 백서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죠. 제가 다 정리해놨거든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폭등 민코인 고르는 방법.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네, 요 두 파트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제가 따로 전달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영상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민코인의 유래는요. 말 그대로 밈입니다. 그죠?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문화 요소이자 대중문화의 일부이고요. 그럼 민코인은 도박인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서 가치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박이라 간주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 위험성이 따릅니다. 사실 모든 저는 투자는 이렇게 위험성,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민코인이 도박이라고 간주를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민코인의 가치는 대중의 관심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큽니다. 크게 유행한 민코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선은 한눈에 들어오고 SNS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커뮤니티를 늘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인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폭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 덧붙일게요. 솔직히 네,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때는 대부분의 민코인들이 상승이 옵니다. 시장의 영향도 크다라는 점. 이런 위험한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투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민코인을 구매할 때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자금 투자는 금물입니다. 100만원을 네, 나눠서 뭐 달에 50만원씩 뭐 이렇게 넣는 것 아닌 이상은
한 번에 막 10,000,000원 그 이상 단위로 가시는 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정말 로또 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민코인당 큰 금액을 투자하시면 이것도 또한 리스크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만원, 1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시가총액 거래량 500위 이상인 코인은 웬만하면 피하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다만 시가총액 거래량 낮은 것들이 폭등이 잘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추천드리고 민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지갑 저는 크게 두 가지 나눴습니다. 메타마스크, 팬텀 나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팬텀 지갑만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팬텀 솔라나만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팬텀 이더도 돼요. 그리고 폴리곤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팬텀 지갑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민코인 종류 뭐가 있나요? 일단 솔라나, 이더리움, BNB 체인, 아비트람, 폴리곤 등등 굉장히 많죠. 이거 종류라기보다는 계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열을 통해서 구매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코인의 종류별로 뭐 어떤 민코인이 더 잘 오른다, 사실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애니이누만 보셔도요, 이 애니이누의 뜻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계열에서 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는 캐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이런 계열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인과 민코인의 관계성, 이건 제가 매 영상마다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나 네, 일론 머스크, 이분께서 굉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처음에 도지코인을 알렸던 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꾸준히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여기 민코인 백서 관련해서 이제 폭등 민코인 고르는 법, 그리고 제가 준비한 2024 폭등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께만 제가 지금 선물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백서 받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희 채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요, 저의 개인 번호, 박도아의 개인 번호인 010-5745-6114 네, 이 번호 적혀 있거든요. 여기로 문자 2라고 이렇게만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고요. 그저 저의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PDF 파일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제 PDF 하나만 보셔도 민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엄청난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사이에 23,000%의 폭등이 일어난 그런 코인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캣코인 지금 자 23,000% 폭등이 오면서 고양이 민코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신호탄을 쏴준 것이 바로 이 캣코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식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3월 20일 트윗, There is no meme, I just love you 하면서 고양이 트윗 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민코인 시대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엄청난 폭등 벌어졌고요. 여러분들이 5만원만 넣으셨어도 자, 지금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값이 이 캣코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계속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신 거 아시죠?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사실 이 캣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 특별히 3월 25일날 제가 찍어줬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2 남겨서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저의 폭등 민코인 추천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코인 하면서 캣코인 추천가는 그냥 대충 적었어요. 민코인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폭등 일어날 것이고 어디서 구매하시고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캣코인 바로 투자 진행하셨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졸업하셨을 겁니다. 졸업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졸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이 코인이 시가총액도 낮았고 거래량도 낮았던 코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가 애초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뜨자마자 2시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관련 코인들 싹 다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바로 25일 날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 찍어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인 폭등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보면 로또 코인이라고도 제가 부르는데,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총 900% 상승 지금 왔었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코인 상장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에 상장이 됐고, 계속된 지루한 횡보기간 보이다가 지금, 자, 4월 16일부터 갑자기 급작스러운 폭등 오면서 지금 1원에서 15원으로 약 15배의 폭등 일어났거든요. 약 10배 넘는 폭등 지금 일어났고요. 이 코인 지금 3,995위 그리고 3,000위에 낮은 시가총액 거래량 보여주면서 자, 제 2의 캣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 제가 오늘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급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굉장한 긴급 속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 받으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박도아의 개인 번호인 010-5745-142번호로 문자 2 이렇게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이벤트 진행하면은 아 이거 유료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 계속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 다른 레퍼럴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링크 가입해라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없고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해주신 감사한 분들 위해서만 그냥 제가 저의 시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 2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로 문자 완료 이렇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짧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 4억, 10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억, 100억의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4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저희 같은 서민은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는 수익률이 많아봐야 2배에서 3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계속해서 민코인을 공부해 가고 있는 것이고 저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86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면 260만 740원이죠. 먹고 살아가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이 금액을 받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항상 뉴스 틀어보면 코인으로 졸업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왜 저희 주변엔 없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클릭하고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코인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모습만 봐도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한 발자국이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매일매일 10시간 이상씩 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항상 노력하는 박도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께도 수익 챙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 클릭해서 시청해주신 분께 제가 이렇게 폭등 코인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 날씨가 여러분들 풀려서요. 여행 가기에 너무 적절한 날씨입니다. 모두들 코인 졸업하셔서 모쪼록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함께 휴양지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이벤트 역시도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졸업을 위해서 저 전문가 박도아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